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날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뇌졸중센터 들어보셨죠? 저희 병원 뇌졸중 진료와 관련된 여러 과를 아우르는 조직인데요. 현재 저희 병원 신경과 교수 권순혁 선생님의 센터를 맡아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병원 내 중요 임상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신경중재팀도 뇌졸중센터의 중요한 일원 중의 한 팀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팀이 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임상 역할에 걸맞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팀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 센터의 2021년 연례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100%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한 강의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심포지엄의 포맷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전 심포지엄의 형식을 조금 탈피해보고자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을 해서 뇌혈관 조영실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호와 영상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분야의 핫 토픽을 중심으로 해서 시술 현황을 보여드리고자 기획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일과 중에 이번 심포지엄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저희 신경중재팀 직원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발전을 위한 조언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 내용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화상 심포지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신경중재팀의 활동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